마오쩌둥의 대형 초상화가 인상적인 베이징의 천안문. 천안문을 정문으로 한 이곳이 바로 명나라와 청나라 500여 년 영역의 역사가 설해 있는 작은 성. 지금은 중국인들이 고궁이라 부르는 중국 최대의 문화재입니다. 고궁은 그 자체가 박물관으로 여행객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또 완벽에 가깝게 보존된 옛 건축물에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It's wonderful. It's magnificent. It's huge. I couldn't believe how large it really is. And beautiful. 명나라 영낙제 시절 건축된 자금성 고궁은 길이가 남북으로 961m, 동서로 753m에 이르며 황제 즉위식이 거행됐던 태화전을 비롯해 980여 개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거대 건축물에서 봉건 시대의 화려함과 질곡을 동시에 느낍니다. 我们几百年的历史还保存的这么好完好还是挺有感触的想看一下那个时候的女人是怎么生活的然后那时候的男人又是怎么样子对女人呢觉得古时候的女人应该挺辛苦的 베이징 고궁 박물관은 또 소장품이 180만 여점으로 중국 전체 문화유물의 4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보물 창고이기도 합니다. 당나라의 영화를 자랑하는 듯한 채색 도기들. 북송시대 귀족들의 풍요로운 삶과 풍류를 엿보게 하는 옷 베개 등 35만 점에 이르는 도자기가 여행객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러나 고궁 박물관 측이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 있다며 보여준 것은 놀랍게도 바로 이들 도자기의 파편들이었습니다. 도자기의 출생 연도, 출생지, 쉽게 말해 DNA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이 파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如果没有窑址这种研究去采集标本回来谁也不知道它是什么窑烧的我们把采集的标本跟我们传世的跟出土的完整性进行对比我们就知道啊这个器物是什么什么窑烧的 이런 진귀한 소장품과 거대한 궁전들이 바로 매년 천만이 넘는 여행객들을 끌어모으는 원동력입니다. 故宫博物院呢是到目前为止世界上唯一的一家年游客年观众量超过1000万的博物馆啊而且在这两年呢几乎每年平均到每年1500万人次左右的观众那么这些观众呢应该说是我们文化传播当中的一个非常重要的资源 하이 중국의 보물 창고라고도 할 수 있는 이곳 자금성 고궁 박물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반쪽에 불과한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반쪽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타이완의 타이베이입니다. 베이징 고궁에 비해서는 왜소할 정도로 작은 타이베이의 고궁 박물관. 그러나 소장품의 진귀한 만큼은 베이징 고궁을 능가합니다. 길이 3.4, 높이 1.6cm에 불과한 올리브 씨가 8명이 탄 어선으로 문은 여닫이가 가능하고 배 밑엔 소동파의 후 적벽부 300여 자까지 새겨 귀신의 작품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직경이 11.7cm에 불과한 하나의 상아 안에 9개의 둥근 공을 깎아 만들었고 이 공들이 각각 따로 회전할 정도라는 이 상아공 놀이개는 3대에 걸친 인고의 걸작품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신묘합니다. 군침까지 돌게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진짜 돼지고기. 중국 요리 동파육과 흡사한 이 작품은 그 외형의 신기함으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研究人员曾经观察过，他其实稍微做一点点处理。他怎么处理呢？他打了一些小孔之后，做了一点染色。所以呢，他这块猪肉啊，看起来更逼真，实际上是在原石之下经过了一点点处理修饰。
진짜 배추라 해도 믿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작품 역시 인기가 높습니다. 녹색과 백색으로 나누어진 옥돌의 색감을 정교하게 이용해 만든 것으로 잎사귀 부분에 조각된 여치와 메뚜기는 막 날아갈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러한 신묘한 작품들을 비롯해 각종 도자기, 회화, 그리고 서예 등 이곳 고궁박물관의 소장품은 70만 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화려한 타이베이의 고궁은 중국의 근대사만큼이나 처절한 아픔 속에 탄생한 것입니다. 1924년 만주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자금성에서 쫓겨난 뒤 이듬해 출범한 고궁박물관은 그러나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 전란에 휩싸이면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상하이와 난징, 일부는 쓰촨 지역까지 쫓기듯 옮겨졌던 유물들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안식을 찾는 듯 했으나 곧이어 터진 국공내전으로 결국 대륙을 떠나게 됩니다. 抗战 승리 之后, 中日 战争 结束 之后, 这批 文物呢, 又 运回 난징, 运回 난징, 那 不久 之后, 那 国共的 内战, 整个 国家里面 是 动荡不安, 那么 政府 又 下令 这个 文物就 全部 迁到 台湾来. 두 고궁이 각각 소장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몸을 본딴 이 북송시대의 옥베개는 같은 시대, 같은 가마에서 나온 것으로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고궁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이징과 타이베이의 두 고궁 박물관은 내년 건립 90주년을 맞아 문물 교류 등 다양한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0년 중화 문명의 힘이 이들 분열된 중국의 재통합 흐름에 어떤 힘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입니다.